빨리 오빠 이리 와, 빨리 서봐. 서봐. 자, 서봐. 자, 저쪽 경에서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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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에. 근데요.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그대야 날 사랑해 못했는데 냉정히 떠나갔던 우리였던 우리의 시간들 사랑보다 소중한가요? 고맙습니다. 영심아 흔들리는 사랑 대박나시라고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지금 이제 명절 때잖아요. 그쵸? 저 비단 일어나봐. 기다려. 저도 여러분들께 명절 선물 좀 드릴 게 있어요. 명절인데 제가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뭐 선물 세트 사자니 참 그렇고 그래서 아주 작은 돈이면서 기분이 활짝 좋아지는 선물을 제가 엄청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있잖아 이거 돈 다 빼가지고 이 꽃다발을 한번 줘봐. 이렇게 저를 기쁘게 꽃다발에다 이렇게 소중한 돈꼬마도 주셨으니 저도 이분들께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슬슬이 빌빌 슬슬이 빌빌 전기우주의 말씀이 전기우주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취미생활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또 1등 3번, 2등 8번 당첨된 집에서 산 거예요. 산 거예요. 로또 복권. 로또 복권 샀어요. 근데 5,000원짜리 살라고 그랬더니 워낙 많아가지고 저에게 딱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줄씩 샀어요. 한 줄에 1,000원이 돼? 근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는 줄이 많다는 되진 않아요. 이 한 줄이라도 아마 좋은 기운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1등 아니면 2등 당첨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로또 복권을 준비했으니. 자, 끊기지 말고 계속 줘. 누가 그러네. 우리나라 최고의 각설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불려오라
Yeah, you're hugging.